안녕하세요. 고려청자 도요지가 있던 유서 깊은 역사의 땅 강진의 마스코트 강도령. 저는 진랑자입니다. 강진의 지형은 예로부터 와우 형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황소가 누워있는 형태라는 뜻이죠. 이는 강진 땅 전체를 일컫는 것이라기보다 현 강진읍의 뒷산인 보은산 일대를 중심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황소의 품 안에 강진읍이 자리하고 있지요. 강진읍 일대는 이 와우 형국의 풍수설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진읍의 지형과 관련된 연지 전설. 조선 효종 2년, 강진현에 부임했던 현감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자 조정에서는 대책 마련에 부심합니다. 강진현에 현감 자리가 비었는데도 누구도 가려하지 않으니 어찌된 일인가? 그 지역 아전들의 덫세가 워낙 드세 그런 줄로 아네요. 이거 참 난감한 일일세. 이때 신유라는 이가 강진현의 현감을 자원합니다. 전하, 제가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 자네가? 알겠다. 그럼 그대를 강진현 현감으로 임명하겠으니 속히 내려가 잘 다스려 보도록 하여라. 풍수지리에 능한 신유는 강진현의 현감으로 부임하자마자 강진읍의 산세와 지세를 살핍니다. 이곳 강진은 거대한 황소가 놓여있는 와우 형국이라 아전들의 힘이 황소처럼 억셀 수밖에 없었구나. 그는 황소와도 같은 아전들의 길을 꺾어놓기 위해 급소에 해당하는 곳을 찾아 연못을 파기로 작정합니다. 연못을 파야 되겠으니 부역을 시킬 백성들을 동원토록 하여라. 영문을 모르는 아전들은 현감의 말에 수군댔지요. 아니, 현감이 갑자기 연못을 왜 파려 하는가? 그러게나 말일세, 뱃놀이라도 즐기려고 하는 겐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양반일세. 신유는 자신의 소신대로 백성들을 동원해 연못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황소의 콧구멍에 해당하니 이곳에 연못을 파면 황소에게 콧두레를 꿰는 겸, 아무리 힘센 황소라 할지라도 콧두레를 하면 어린 목동에게조차 끌려다니지 않을 수 없을 것이야. 신유는 이처럼 황소는 콧두레를 꿰어야 말을 듣는다는 점에 착안해 콧두레 자리에 연못을 파서 지세를 누릅니다. 그 뒤로 아전들의 횡포가 사라지고 현감들이 덕치를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조성된 곳이 지금의 어린이 공원과 국립도서관 자리에 있었다는 연지입니다. 이와 같이 와우 형국의 풍수설은 강진 땅의 기륭 화복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며 강진 사람들의 삶과 기질에까지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전설에 따르면 마치 강진 사람들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시시비비를 일삼으며 힘자랑하기를 좋아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개 전설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강진 사람들은 소의 성품을 닮아 온순하고 선량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